크래프톤 아시지요? 배틀그라운드 만든 한국 게임사 크래프톤 게임 중에 서구권 겜돌이들한테 또 나름 되게 주목받고 있는 기대작이 있는데 근데 정작 한국에선 그닥 알려지지가 않았어. 칼리스토 프로토콜 많이 못 들어보셨지요? 칼리스타 프로토스? 그래서 이 게임의 앞뒤 전후 사정과 사연을 차분허이 한번 소개해드려보려 합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 너무 길어서 줄여 불러야겠는데 칼프 너무 많이 줄였고 칼리프로 그건 또 너무 일본 덕겜 줄임말 같고 그래서 일단 칼리스토라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칼리스토를 개발한 곳은 크래프톤의 자회사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 라몬에 있는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 줄여서 SDS라고 부르는 개발사입니다. 삼성 SDS는 알아도 얘들은 생소하다, 그지요? 얘들 족보 따라 올라가면 뭔 게임이 나오냐? SF 서바이벌 호러 TPS 장르, 2008년작 데드 스페이스. 콘솔이나 스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 있다, 그지요? 데드스페이스부터 칼리스토 프로토콜까지 한번 사연을 쭉 따라가보지요. EA 산하에 레드우드쇼 스튜디오라고 있었어요. 얘네가 2005년작 바이오하자드4를 보고서 꽂힌 거지. 나 서바이벌 호러 TPS 만들겠어. 디렉터 글렌 스코필드라는 이 양반, 뭐 아주 그냥 팔뚝 굵기부터가 아주 협상력이 좋게 생겼지요. 설득당한 EA 윗선은 개발 예산을 내줬고 글렌 스코필드가 이끄는 레드우드쇼 스튜디오는 2년 동안 갈려나가면서 2008년 10월 마침내 데드 스페이스 1을 내놓습니다. 결과는 평단과 유저 모두에게 대찬사를 받았지요. 반전전은 고급진 스토리, 입체적이면서도 광기찬 캐릭터, 구름도 캐리어란 네크로모프 디자인, 사운드, 성우, 세계관, 액션, 비주얼, UI 등등 역대 최고의 SF 서바이벌 호러. 막 이렇게 극찬을 받았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요. 시바케 진짜 개 존나 개 무서워요. 이거 한마디로 평가가 끝나. 사실 재미는 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막 중도 포기했다는 사람들 꽤 있어. 게임이 대박나자 레드우드쇼 스튜디오는 비서럴 게임즈로 사명을 바꾸고 캐나다 몬트리올이랑 호주 멜버른에 스튜디오를 낼 정도로 회사 덩치를 키웁니다. 근데 몬트리올이랑 멜버른이라고? 수도 같지만 수도가 아닌 걸로 유명한 두 도시네? 자, 캐나다와 호주 수도가 어디일까요? 뭐 이후에 비서럴 게임즈 얘기는 짧게 털고 가도 됩니다. 얘들 대박 한번 내더니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나봐. 데드스페이스2는 본전치기 실패했고요. 그 외의 작품들도 다 망해버립니다. 그바심난 모기업 EA가 위에서 닭달하기 시작하겠지요. 대중성, 상업성. 데드스페이스3는 특유의 서바이벌 호러라기보다는 멀티모드와 액션을 강조한 게임이 됐고 작품성,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놓치고 말았지요. 이후에도 비서럴 게임즈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데드스페이스1의 개발사라는 업적만을 남긴 채 2017년 해체되고 맙니다. 아, 근데 우리는 칼리스토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서럴이 아니라 글렌 스코필드, 이 떡대 좋은 디렉터 양반입니다. 데드 스페이스 1을 내놓고 나서 스코필드는 핵심 개발진을 데리고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비서럴 게임즈가 그 이후 잘 안 된 이유가 좀 짐작이 되기도 하지요. 여튼 스코필드 사단은 이력서에 빛나는 한 줄도 채웠겠다. 우린 또 이력서가 되니까. 액티비전의 지원을 받아서 2009년 플래치 해머 게임즈를 설립하게 됩니다. 액티비전 밥줄 하면 못 떠오른다. 서구권 국민 총싸움 콜 오브 듀티 딱 나온다, 그지요? 콜 오브 모던 워페어, 콜 오브 어드밴스드 워페어, 콜 오브 월드 워2 등등 글렌 스코필드의 슬래시 해머 게임즈는 콜 오브 시리즈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지요. 근데 콜 오브 시리즈라는 게 이게 또 되게 공정화된 대기업 프랜차이즈 느낌 아닙니까? 또 스코필드 이 양반이 조미수시는 거예요. 또 자꾸 SF 호러 데드 스페이스 만들던 그 크리에이티브 했던 시절이 자꾸 떠오르는 게 또 밀꽂힌 스코필드는 결국 2018년 슬래시 해머 게임즈를 나와버려요. 그리고 새 게임 컨셉을 구상하기 시작했지요. 운석이 땅에 떨어졌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메테오 다운! 이라는 가제의 이 컨셉 시나리오를 가지고 MS, 소니, 구글 같은 대형 전주가 자기 기획을 지원해주길 바라면서 소리 설명만 막 40페이지에 달하는 대규모 PT를 감행했지만 코필드 그의 예상과 달리 그 기획에 관심을 가진 곳은 크래프톤이었지요. 와우, 한국의 펍주 만든 컴퍼니. 나쁘지 않지. 글렌 스코필드와 크래프톤이 손을 잡습니다. MS, 소니, 구글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크래프톤도 뭐 쩐 딸리는 회사는 아니잖아. 크래프톤은 자금 인력 지원과 함께 100%의 창작 권한을 보장했고 코필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 라몬의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 SDS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 프로토콜 개발에 착수하게 되지요. 근데 잠깐 글렌 스코필드 이 양반 얘기 좀 해보자면 처음부터 게임 쪽 커리어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던, 이 아트하던 양반이요. 아트 예술학 학사 학위도 있고요. 경영학 석사 학위도 있습니다. 한때 만화가도 하고 뭐 SF 소설 사파도 그리고 하다가 1990년대 실리콘밸리
게임 회사 창업 붐 때 게임 업계에 발을 담그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양반이 좀 골 때리는 커리어가 있던데, 1994년작 스트리트 파이터 더부비라는 대작 실사 격겜의 아트 디렉터를 이 양반이 맡았더라고.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뭐 당시에 모탈 컴뱃 데이트 때문에 서구권 격겜 센스라는 게 뭐 좀 특이하긴 했으니까. 뭐 여튼 자, 글렌 스코필드는 진성 SF 호러 덕후입니다. 에일리언, 더싱, 이벤트 호라이즌, 프로메테우스, 뭐 당연히 이런 SF 호러 영화들 최애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특이하게 칼리스토 개발에 부산행 주원 링 같은 아시아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 특히 좀비들 막 이 몸 비트는 액션은 한국 좀비 영화가 막 최고라면서 그 동작들을 게임 모션에도 많이 적용을 했다고 하지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칼리스토의 공포 요소 얘기를 좀 해보지요. 코필드는 자기 노하우에 대단한 부심을 갖고 있대. 무슨 노하우? 게이머를 겁먹게 만드는 노하우. 막 혐오 공포스러운 몹 디자인뿐 아니라 긴장감 분위기 만드는 법도 뭐 지가 쩐대요. 실제로 칼리스토 개발사 SDS 개발진에는 스코필드랑 같이 데드 스페이스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람들 겁주는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뭐 그 연구 결과를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하면서 공포 만들기에 대해 아주 그냥 진심이래. 총에 맞으면 피랑 살점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시체가 썩어 나가는 모습은 단계별로 어떻게 변하고, 마약에 쩔어서 벗겨진 피부는 어떤 모습이고, 뭐 이런 다양한 실제 폭력 장면, 범죄 현장 사진, 경찰 수사 영상들 보면서 열심히 참고 중이라는데요. 아예 몹의 사지절단과 신체 훼손 구조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1인 아티스트 2인 팀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호러와 고어의 이 정도 진심일 게임은 쫄보인 저는 솔직히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만 하고 빠져야지요. 저는 게이머가 공포에 떨기를 원합니다. 이 양반 심보가 아주 더러워 보면 칼리스토 이 게임 멀티도 없고 싱글 모드만 있대. 저는 게이머가 혼자서 공포에 떨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목부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칼리스토라는 게 목성의 위성 이름인데 얼음으로 뒤덮인 아주 뭐 시커먼 위성이래요. 여기에 지어져 있는 교도소가 게임 배경이고요. 프로토콜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발동되는 절차,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은 칼리스토 위성의 교도소에서 상황 발생 시에 가동되는 뭐 그런 긴급 상황 절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 공포 요소의 이 사운드 얘기도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시네마틱 영상의 후반부에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 변주한 곡이 깔리는데요. 이게 또 데드 스페이스 1편 오프닝에도 나온 곡이라는데 기존 팬들은 아마 듣자마자 소름 돋았을 거라 하더라고요. 호러랑 고어 얘기만 드리면 또 지뢰 겁먹고 포기하실 분들 많을 테니까 칼리스토의 인게임스러운 다른 얘기도 좀 해보지요. 글렌 스코필드는 데드스페이스 1 때도 바이오하자드4의 영감을 받았던 만큼 최근에 공개된 바이오하자드4 리메이크인 바이오하자드 RE4 역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양반 최애 게임이라니까 칼리스토의 게임성에도 영향을 꽤 줬겠죠 아마? 아무리 호러 게임이라 그래도 바이오하자드 정도면 할만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으아씨! UI 얘기도 좀 해볼까요? 데드 스페이스 때 UI는 되게 특이했어요. 다이제틱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따로 게임 화면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인게임 캐릭터의 모습만으로 인터페이스적 정보를 얻게 만드는 거지. 칼리스토에서도 이 방식을 쓴다는데요. 캐릭터의 목 뒤에 홀로그램을 가지고 피통이나 뭐 상태 이상 같은 걸 표시하는 것 같고, 이 장탄수 같은 총기 정보 역시 총에 직접 표현됩니다. 이 다이제틱 인터페이스의 장점이 뭐냐면 게임 몰입감도 그렇거니와 막 이 센터에 자기 캐릭터 만 보면 되니까 시선 집중이 잘 된다는 이점이 있지요. 센터만 보니까 어떻다? 이 가생이에서 뭐가 확 튀어나오면 이 얼마나 놀라갔어. 이래저래 막 깜놀시키기 좋은 장치가 많네. 이번엔 몹 얘긴데요. 옛날 데드스페이스 때의 몹은 네크로모프라는 놈들이었는데 뭐 설정은 좀비랑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좀비는 헤드샷이 답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사지를 잘 잘라야 돼. 이 팔다리를 잘라놓고 이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자근자근 잘 밟아서 지디겨야 됐대요. 칼리스토 게임플레이 영상에서도 바이오 파즈를 밟아서 지디기던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 사지절단 지디기기 이 시스템을 완전 계승한 것까지는 아니라니까 그냥 뭐 몹 잡는 방식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 골 때리는 게 말이죠. 스코필드의 최고 커리어인 데드스페이스 1이 스코필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칼리스토의 경쟁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데드스페이스 1의 리메이크작이 내년 1월 예정인데요. 칼리스토의 출시 예정일은 올해 12월이기 때문이지요. 데드스페이스 시절 개발진이 30명이나 합류하기도 했고, 이 마케팅적으로나 뭐 팬들 인식으로나 칼리스토는 데드스페이스 1의 정신적 후계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출시 일정상 데드스페이스 1의 리메이크작과 맞붙게 됐으니 이거 뭐 완전
완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뭐 이거. 아 근데 크래프톤으로 운을 뗐는데 크래프톤 얘기가 너무 없었다 그지요? 큰돈 되고 사람도 됐는데 섭섭할 테니까 크래프톤 얘기를 좀 해줘 보자면, 칼리스토는 원래 배그 세계관으로 계획했었대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배그랑 이 칼리스토랑 세계관이 영 잘 안 어울렸나봐. 아이고 김 대표님, 배그가요? 그게 참 이 게임은 좋은데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스토리가 좀 잘 안 붙네 서로. 여튼 그래서 크래프톤도 뭐 오케이 해줬고, 그래서 칼리스토는 배그 세계관이랑은 무관화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주 리스펙은 또 좀 해줘야 되잖아. 또 면은 또 좀 세워줘야지. 또 칼리스토의 배그 관련 이스터에그들 이거저거 좀 넣어놨대. 또 칼리스토는 뭐 당연히 공식 한글화 될 거고 한국어 음성 더빙도 할 거랍니다. 스샷들 보면 게임 내 곳곳에 막 한글들도 써있고 막 그래요. 누리호 타고 가서 써놨나? 뭐 여튼 국적 관련해서 사실 좀 진지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크래프톤의 자회사에서 만드는 게임이라고 해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한국 게임이라는 라벨을 붙이기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배그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개발자 브랜던 그린이 개발 과정에 큰 역할을 하긴 했어도 개발사의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개발진은 대부분이 김창한 PD 예하 크래프톤 개발진이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이라 부르는데 어색함이 없었지요. 하지만 칼리스토는 크래프톤 측의 개발진 지원이 꽤 있었다고는 하지만 개발사의 위치나 지휘부의 정체성도 그렇고 개발진의 다수가 데드스페이스 DNA이니만큼 크래프톤의 미국 소재 자회사의 게임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길드워 기억나시나요? NC의 미국 자회사 아레나넷에서 만들었던 수작이었지요. 그래서 길드워는 모기업이 NC지만 미국 게임의 정체성으로 느껴졌지요. 그리고 또 핀란드의 슈퍼셀 모기업이 텐센트라 해도 브롤스타즈는 핀란드 게임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칼리스토의 국적 정체성을 굳이 따져보자면 그 길드워랑 배그의 사이 어딘가 정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위치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글로벌에서 주목받고 있는 칼리스토 프로토콜, 뭐 완전한 순수 K게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뭐 이런 게 다 제2의 배그를 위한 이 경험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게임 국적이 뭐가 중요하겠어. 재밌으면 장땡이지. 근데 난 재밌어도 무서워서 안 할 거임.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